네, 여기가 이렇게 그 내려가는 그게 다 느껴져요. 원샷을 해버렸어요. 잘하셨어요.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노은역. 이곳은 노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자리해 지역명을 역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외지인보다는 주로 노은동 거주 주민과 상가 이용 고객들이 찾아오는 역으로 젊은 부부 취향에 맞춘 트렌디한 숍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설렘 뿜뿜. 오늘은 어떤 곳에 걸음이 멈출까요? 몇 걸음 걷지 않아 제 코끝에 고소한 빵 냄새가 풍겼는데요. 진원지는 수제 크로아상 전문점입니다. 제가 아는 크로아상은 하나뿐인데 진열대에는 각기 다른 모양의 빵들이 아름다운 자태로 놓여 저에게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빵순이가 방앗간을 지나칠 수 없겠죠? 오! Bonjour, comment ça va? Bonjour. Comment ça va? Ça va, ça va? 여기 제가 프랑스 사실 안 가봤는데 네. 이곳에 들어오니까 프랑스의 향기가 가득하네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소라 모양의 빵들이 크로아상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빵들은 직접 다 만드시는 거예요? 네, 매일 아침 굽고 있고요. 빵 만드는 모습 보시겠어요? 네! 저온 숯성한 반죽을 얇게 편 다음 삼각형으로 잘라 돌돌 말아줍니다. 그대로 오븐에 넣어 10여 분 구워주면 크로아상이 완성되는데요. 프랑스 본토의 빵 맛을 살리고 크로아상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크로아상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꾸니야막이라는 빵인데요. 설탕을 넣고 돌돌 말아서 잘라서 얇게 구운 빵입니다. 대신에 이제 구울 때 바깥에 설탕을 한번 묻혀가지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빵입니다. 이 바삭한 소리 좀 들어보세요. 와. 달콤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걸 딱 씹었을 때 겉에 그 발려있는 그 설탕을 바삭바삭 씹는 느낌이 되게 좋네요. 네, 맞아요. 설탕이 카라멜라이징 돼가지고 바삭바삭합니다. 아, 그래서 고소하군요. 겉면은 골고루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크로아상. 다양한 종류의 크로아상을 맛보고 새로운 매력에 눈을 떴습니다. 비가 촉촉히 내리는 날, 은은한 차향을 즐기고 싶어지는데요. 아기자기한 차 주전자가 눈길을 끄는 이곳은 보이차와 청차, 홍차까지 명차를 코스로 즐길 수 있는 2세 카페입니다. 오, 이것 좀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지금 차를 마시기 전인데도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네요. 오늘은 어떤 차를 마셔보나요? 오늘은 저희가 보이차를 한번 우리가 마셔볼 거예요. 네. 보이차는 녹차와 같은 그런 도자기에다 우리는 게 아니라 특별한 자사오라는 다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자사오라는 이 다구 자체가 바윗돌 화강암이 있죠. 화강암을 으깨서 만든 게 바로 자사오랍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안팎으로 숨을 잘쉴수 있게 특수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차를 우리는 동안 자사오 표면을 전체적으로 뜨거운 물에 적십니다. 그러면 자사오 전체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차향이 더욱 깊어지는데요. 이제 찬물을 따라 맛을 음미할 차례. 어떤 맛이 날까요? 조심스럽게 차를 즐겨봅니다. 네, 여기가 이렇게 그 내려가는 그게 다 느껴져요. 원샷을 해버렸어요. 잘하셨어요. 오, 얘는 색깔이 조금 다르네요. 네, 얘는 숙차기 때문에 색이 좀 진하게 우러나옵니다. 보이 숙차랑 생차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요. 네, 보이차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인 생차와 숙차로 나뉘는데요. 생차는 차를 찻잎에서 따고 자연 상태로 발효시키는 걸 생차라고 하고요. 그런데 생차는 특성상 저희가 2년, 3년, 그리고 5년, 아주 좋게 드시려면 10년 정도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기다리잖아요. 빨리 드시고 싶어서 숙차처럼 이렇게 미리 선 발효를 시켜서 우리가 1, 2년 안에 바로 드실 수 있게 만드는 게 숙차입니다.
보이차는 체내에 해로운 기름을 없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온 나날들, 오랜만에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져봅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푸릇푸릇한 도시숲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은구비 공원입니다.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해지는 초록 풍경. 비가 와서 그런지 풀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져 상쾌했는데요. 저처럼 우산 쓰고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싱그러운 풍경을 집안에 들여놓고 싶다는 소망이 들 무렵 좋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서울에 양재 꽃시장이 있다면 대전엔 노은 화훼단지가 있는데요. 약 120여 개 점포가 줄지어 서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노은동 하면 화훼단지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럼 오늘 이곳에 온 김에 제 반려식물 찾으러 가볼까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바깥 활동이 줄고 실내 생활이 늘어나면서 반려식물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실내 공기질 정화는 물론 인테리어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색이 가득한 공간에 오니까 기분까지 좋아지는데요. 네. 요즘에 인기를 끄는 반려식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요새 인기 있는 식물들 중에 여기 보시면 몬스테라라고 이 아이도 지금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아이고요. 인테리어 식물로도 많이 좋아하시는 식물이 이 올리브나무. 아, 그럼 이 올리브나무에는 진짜 열매가 열리나요? 예, 올리브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는데 얘는 외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열리는 건 아니고 올해 열리고 내년엔 또 열매가 열리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열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화분도 자라다 보면 네. 이사를 가고 싶다는 신호를 보낼 때가 있잖아요. 네. 분갈이 시기는 언제예요? 이렇게 이제 화분이 작아서 밑으로 이렇게 화분 뿌리가 삐져나올 때 그때쯤 이제 분갈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분갈이 해주실 때는 뭐 이렇게 너무 작은 화분에 해주시는 것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화분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얘가 성장하는 데 더 좋아요. 물 빠짐에 적합한 마사토와 상토를 섞어 분갈이용 획으로 사용해야 화분에 가습이 생기지 않습니다. 먼저 화분 밑에 마사토를 두툼하게 깔아주고요. 마사토와 상토를 7대 3 비율로 섞은 흙을 화분에 담아준 뒤 식물의 위치를 잡아봅니다. 섞은 흙을 화분의 빈 공간에 채운 뒤 마사토로 윗부분을 덮어주면 손쉽게 분갈이 작업이 끝났는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분갈이 후에는 이제 뿌리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 분갈이 후에 물을 평소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더 많이 주셔갖고 안에 있는 공기도 빼고 불순물도 빠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식물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꽝손들도 정말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틸란디시아 이오난사라는 식물인데요. 공중 습도하고 먼지를 흡수해서 사는 애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물에 한 10분 정도 담갔다가 원하는 곳에 아무데나 올려놓으시면 되는 식물이에요. 오늘 이렇게 반려식물 고르는 방법부터 분갈이까지 배워봤는데요. 반려식물이 주는 초록색 에너지를 받으면서 여러분도 일상의 활력 얻어보시면 어떠세요? 익숙한 것은 편안함을 주지만 새로운 것은 낯설지만 설렘을 줍니다. 그동안 몰랐던 크로아상의 매력과 머리를 맑게 해주는 차의 맛과 향, 공간을 바꿔주는 식물의 힘까지 트렌디한 감성 동네 노은역에서 일상의 변주를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